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하신 곡으로 할게요. 다시 사랑한다면. 김필 씨의 버전으로 하신 걸까요? 아니면 도원경 씨? 아, 아니, 다시 사랑한다면. 아, 임영웅 씨 거예요? 아, 임영웅 씨도 불렀어요? 아. 그 노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임영웅 씨 버전이 아직 안 나왔네요. 일단 고은영 씨의 버전으로 전해드릴게요. 오늘은 1일이니까 11월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고 또 월요일이기도 하고 한 주 시작하는 기분 좋게 상승세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저만 그런 것 같지 않고 여러분들도 어제와 또 오늘은 다른 미소를 짓고 계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나머지 이번 주도 또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질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요즘 그 대선 주자들께서 또 뭐 나라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좋은 기대에 있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여러분 많이 바라는 대로 그 해주시는 네 그런 분들에게 많이 또 요청하시고 저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좋은 생각 또 좋은 마음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곡 다시 사랑한다면 이런 곡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부르는 곡인데 너무 좋은 곡들을 주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사실 저는 오늘 여기 가게에 한 지 이제 1년하고 2개월 돼서 오늘 또 6개월치 월세를 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제가 월세를 미리 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러분들과 또 즐거운 시간 함께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쌀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요. 오늘 들으신 곡들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 곡 전해드릴게요.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애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. 그것은 마치 서로에게 다가설수록 상처를 입히는 선인장과도 같았다. 다시 사랑한다면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